무한 독서. 안녕하세요, 마이크입니다. 네, 벌써 청문 읽기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주는 책을 좀 많이 읽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은 '독서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책이고요. 사이토 다카시라는 일본에서 대학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일단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느꼈던 삶에 대해서 쓰신 거고요. 책을 읽는 마음가짐이 좀 바뀌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서 살아간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쭉 적어주셨는데, 제가 이제 좀더 책을 많이 읽는 편이긴 한데 편하게도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니까 그동안 싫어했던 뭐 자기계발서라든지 약간 이 책은 좀 별로라고 생각했던 책들이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는 좀 자세를 바꿔줬던 그런 책이고요. 독서를 많이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읽으시더라도 상당히 독서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읽으시길 추천해드릴게요. 좋은 책입니다. 네, 그 다음은 개들이 식사할 시간. 강지영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요. 단편집이에요. 단편이 한 6개 정도 있는데, 책이 강렬합니다. 네. 젊은 여성 작가님인데 표현도 정말 강렬하고요. 그 묘사라든지 그 장면 표현 그런 게 너무 잘 쓰셔가지고 약간 영상을 보는 그런 느낌도 나고요. 책을 읽고 있는데 오감이 다 느껴지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은 좀 잔인한 것도 있고 야한 것도 있긴 한데,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그 밑에 댓글 달린 걸좀 봤는데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싫어하다기보다는 그 표현 자체를 생각을 하고 보면 정말 좋은 책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약간 곡성 느낌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좋은 책이니까 읽어보시고요. 네, 그 다음은 위험한 과학책이라는 랜델 멀로의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 작가가 쓴 책이고요.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질문을 이것저것, 다양한 과학적인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엮어서 쓴 책이에요. 좀 특이한 질문들이 많았어요. 뭐 지구가 자전을 멈춘다면 어떻게 되나요? 뭐 원소 기호들 이렇게 벽돌로 만들어서 다 이렇게 쌓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거를 좀 코믹하지만 정말 과학적으로 잘 설명을 했고요. 참고로 작가는 만화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림 그린 사람인데 이걸 이렇게 그냥 자기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질문들을 모아서 쓴 책인데 생각보다 전문적이에요. 그리고 깊이도 있고 재밌기도 하고요. 네, 과학적으로 관심이 있으시고 과학을 모르더라도 그래도 일상적인 우리가 의문적인 과학을 좀 전문적인 지식으로 풀어주기 때문에 재밌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조금 어려워요. 네, 저 그만큼 전문 지식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은 게으름도 습관이다. 최명기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요. 처음엔 게으름도 습관이다라길래 게으름을 고쳐주는 습관을 드리는 그런 책인 줄 알았어요. 좀더 어떻게 하면 게으름을 없앨 수 있나 약간 그런 실용서인 줄 알았는데 약간 이론서 같아요. 그 게으름이 왜 오는지, 그 게으름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고 우리가 어떤 심리 상태에서 게으름을 피울 수밖에 없는지 그런 원인적인 분석이 많았고요. 약간 심리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게으름을 고쳐야라기보다는 그 심리적으로 내가 뭔가 좀 불안하거나 아니면 뭔가 어디에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 뭐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마음 안정하는 법 그런 네, 그다음 책은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나고 가치히로라는 일본 의사가 쓴 책이고요. 이 의사 일본 의사 아저씨인데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인데 나이가 쭉그 진료를 보면서 걷기에 대한 효능을 옛날부터 이렇게 전파를 했는데 그거를 수십 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체득하고 이제 입증된 그런 결론을 적어서 책을 내셨는데, 주로 성인병 위주로 이제 걷기의 효능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건강 전반에 대해서 걷기가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는지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읽기도 편했고, 논리적으로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서 재밌게 읽었고요. 다음 걷기에 대한 장점이 정말 많더라고요. 뭐 아까 건강에도 얘기를 했지만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정신병이라든지 우울증 뭐 그런 데도 걷기가 도움이 많이 되고 사실 뭐 여기 있는 말로는 거의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리고 제가 봐도
걷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집 주변에 가까운 데 돌아다닐 때는 뭐 오토바이를 좀 많이 타고, 뭐 장거리 갈 때는 차를 가지고 가고, 대중교통도 종종 이용을 하는데, 이제 가능하면 이제 근거리는 걸어 다니려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로 이번 주는 계속 좀 많이 걸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걷기를 좀더 습관화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걷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뭐 몸에도 좋지만, 걸음으로써 이제 오는 그 마음 정리, 그리고 정신 건강, 그리고 뭐 창의력, 상상력 그런 것도 좋아지고요. 네, 걷기는 정말 최고의 그거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읽어보세요. 평생 도움이 될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은 거짓말을 먹는 나무라는 프란시스 하딩 작가님의 책인데, 이 책은 그 1800, 1900년대 배경에 영국에서 이제 뭐 약간 미스테리 소설 느낌인데, 아, 제가 약간 이런 소설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또 되게 좋은 소설이고 묘사도 잘했고 그런데 한 3분의 1 읽다가 포기했습니다. 뭐안 좋은 책이란 건 아닌데, 아, 저한테 좀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재미가 없어서 저도 읽을 책이 너무 지금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너무 페이지가 안 넘어가서 그냥 과감하게 접었고요. 이거 다음에 읽게 되면 네, 그때 리뷰를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아침이 온다. 치카무라 미즈키. 네, 이 책인데, 아, 이 책은 제가 지금까지 뭐 그래도 오랜만 해도 상당히 많은 책을 읽었어요. 뭐천권 읽기 전에도 뭐 보시다시피 좀 많이 읽었는데 리뷰 안한 책도 많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올해 150권, 200권 정도 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올해 읽었던 책 중에 거의 탑 3에 든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일단 일본 소설이 장단점들이 있는데, 그 워낙 한국이 그러니까 뭐전 세계 문학에 있어서 일본만큼 한국이랑 이제 그 공감대가 많은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일본 소설 읽다 보면 왠지 한국 소설 읽는 느낌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아닌 경우도 많이 있죠. 얼마 전에 읽었던 앨리스 죽이기 그런 경우에는 일본어 이제 말장난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재 개그 그런 식으로 말장난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거는 어떻게 한국어를 영어나 일본어로 번역한다고 해도 그 느낌을 옮길 수는 없거든요. 약간 그런 거는 이제 못 받아들인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뭐 그런 장난은 없고요. 그냥 감성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고, 일단 가독성이 그래서 정말 좋아요. 잘 읽히고, 재미있고, 그리고 그 구조, 플롯이라고 하죠. 그 구성이 너무 재밌어서, 아,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너무 가볍거나, 너무 좀 무겁긴 한데, 그래도 생각도 많이 할수 있었고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겪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책은 강추입니다. 네, 꼭 읽어보세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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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습니다. 네. 그 다음은, 내가 내일 죽는다면? 이라는 책이고요. 마르가레타 망루손이라는 스웨덴 할머니가 쓴 책입니다. 네, 말 그대로, 내가 내일 죽는다면? 이라는 책이라서 약간 철학책인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할머니가 이제 내일 죽는다면? 내가 죽으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짐들을 어떻게 정리하냐? 그래서 이제 비우기, 이제 내가 죽기 전에 정리정돈하는 법, 그런 책인데, 약간 슬픈 내용이지만 그래도 덤덤하게 쓰셨고요. 약간 뭐 아프게 느낄 수도 있지만 좀 아름다운 그런 느낌? 실용서인데 약간 죽음을 아무래도 다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철학 그리고 삶의 지혜도 들어가 있고요. 약간 인생 공부, 공수래 공수고 그런 느낌도 있고, 황혼에서 느끼는 그런 여유, 그런 좀 주변 일을 떠나보냈고 이제 본인도 이제 떠나갈 그런 준비를 한 내용인데, 일단 도움도 많이 됐고요.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이제 고령화 사회도 되고 이제 뭐 떠나보낸 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내 물건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인데,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쪽으로도 많이 이슈화가 될것 같고요. 아, 반밖에 못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네요. 좀더 빨리 할게요. 그다음 10년 배철현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아, 제 타이틀에 보면 나를 깨우는 짧고 깊은 생각이라고 적혀 있는데, 배철현 교수님은 서울대 인문학 교수님이세요. 고문 쪽으로 전공을 하셨고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잘 읽히고요. 잘 읽히지만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10년이라고 적혀 있듯이 좀 깊은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뭐좀 본인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하게 되고, 정말 좋은 이야기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고 너무
간단한 일상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뭐 고전, 그리고 뭐 고문서, 그런 성현들의 말씀도 많이 있고, 정말 좀 힘도 있고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요즘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막 그렇다고 뭐다 읽지는 뭐 건너뛰지는 않고 다 읽긴 하는데, 속도에 가깝게 읽고 있는데, 이 책은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시간 내서 천천히 읽고 싶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술꾼 도시 처녀들, 밑강님의 책인데요. 책은 웹툰이에요. 웹툰 모음집인데 1권, 2권, 3권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번에 만화책을 안 읽고 넘어가나 했는데 역시 읽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책 많이 읽었으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고요. 술을 좋아하는 37살 3명의 여자친구들의 이야기예요. 이제 술과 우리 인생의 이야기, 그리고 술 먹는 일상, 그리고 뭐 잔잔한 재미가 있어요. 막술 먹고 막 괴롭고 그런 이야기다 보다는, 술을 좋아하는 여자 3명이서 뭐 직장생활, 사회생활, 뭐 연애, 그리고 뭐 가족,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제가 그래도 나름 술 전문가예요. 뭐, 네, 술 쪽으로 공부도 오래 했고, 하는 일도 술 쪽으로 하고 있고, 제가 전문가로서 보건데, 이세 분은 진성 술꾼입니다. 네, 정말 술 좋아하시고, 네, 저보다 술을 몇 배나 더 마시는 분들이세요. 네, 재밌게 읽었고요. 그림은 약간 뭐 특성이라고는 하지만 대충 그리신 것 같아요. 뭐못 그리진 않으셨어요. 잘 그렸습니다. 네, 그 다음 책은 스토너, 존 윌리엄스의 책이고요. 이 책은 1965년에 나온 작품인데, 그동안 크게 안 유명했다가, 최근에 유럽에서 이 책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지면서 다시 부각된 그런 책이에요. 스토너라는 남자의 일대기를 담담하게 적은 책이고요. 스토너 말 그대로 이제 뭐 바위에 관련된 이름인데, 정말 묵직하고 잔잔한 그런 책이었어요. 좀 무겁군 책이지만 쭉 읽혔고요. 그리고 영문학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영문학 뭐 아시는 분들은 훨씬 더 재밌게 읽으실 수도 있겠지만, 모르더라도 읽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었고, 읽고 나니까 약간 뭐그 스토너라는 사람의 존재가 이제 묵직하게 남는 그런 여운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대학 1세기라고는 하지만, 대학교에서 사람이 농부의 가정에서 나와서 이제 대학 교수가, 영문학 교수가 됐는데, 대학교에 대해서 좀 아시는, 인생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읽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보다는 30대, 30대보다는 40대, 40대, 50대, 그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이 읽으면 정말 재밌게 읽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반응하지 않는 연습, 구산아기 류순이라는 일본 스님이 쓰신 책인데, 주변에서는 여러 유혹과 시련, 흔들림에 뭐 넘어가지 않고 내 자신을 찾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래도 스님이 쓰신 것보다, 쓰신 책이다 보니까 뭐 법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뭐 부처님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한때는 불교 철학, 그리고 스님들의 말씀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관련된 책도 되게 많이 읽고 영상도 많이 보고 했는데, 최근에 읽은 행복의 기원이란 책을 읽고 나서 읽었더니 약간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재밌게 읽었어요. 불교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내 마음가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거에 중요하게 느끼고,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행복의 기원을 읽고 나니까 그 조금 더 기원적인 생각을 하게 돼서 좀더 다른 시각으로 볼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하루 30분의 힘, 김범준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요. 시간이라는 정말 제일 중요한 재산이죠. 저도 뭐 주변에서 돈 이야기는 안 되지만, 돈보다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 좋은 습관을 가지고 수 있고, 무의미한 시간을 이제 다시 내가 가지게 할수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이렇게 부지런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자기 생활 습관, 뭐 이런 책을 쓰신 분들, 작가님들 보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작가님만 해도 회사를 다니고 영업직에다가, 자녀도 있고, 그다음에 가족의 시간을 정말 할일 많이 하는데, 이제 자기계발도 하시고 거기다 책까지 쓰시고. 네,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어요. 저도 뭐 약간 열심히 요즘 읽고는 있지만 낭비한 시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겠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피곤하게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렇게 생각을 좀 바꿔보면 무의미하게 보낸 시간 정말 많더라고요. 쉴땐 쉬고, 그런 시간은 좀더 줄여보도록 노력하려고요. 네. 다음은 인생수업이라는 법률스님의 책입니다. 이 책은 약몇년 전에 제가 읽어봤던 책이에요. 그때는 정말 재미있게 읽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좀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좀 많이, 뭐, 책도 많이 읽긴 했고, 어려운 책도 많이 읽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가볍게 느껴졌어요. 좀, 원래 가벼운 책이고, 이제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쓰셨지만, 그때는 정말 푹 빠져서 읽었는데, 이번엔 좀 가볍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도 좋은 말씀 많았습니다. 좀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고요. 이거는 정말 누구에게나 권할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최근에 좀 어려운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다시 읽으니까 예전에 감동은 좀 덜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책이에요. 네, 드디어 마지막 책이네요. 메모 습관의 힘이라는 신정철 작가님의 책이고요. 책은 말 그대로 메모의 힘. 메모의 힘이라고 적혀있지만 사실 쓰기, 기록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작가님도 마찬가지로 정말 바쁘신 분이에요. 직장 생활하고 아들 둘 있고, 그다음에 자기계발 정말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책까지 쓰셨는데, 책을 본인 또 이렇게 쓰게 될지 몰랐는데, 이제 메모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변화된 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메모에 대한 좀 노하우, 그런 지식을, 요령을 많이 전달해 주셨는데, 저도 이 책을 보고 좀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유튜브 하는 것도 기록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조금 더 메모, 쓰는데 집중을 해야겠다라고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도 블로그를 시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블로그를 하기로 공약을 내세웠으니 앞으로도 유튜브도 하지만 읽은 거 요약을 해서 독후감식으로 후기식으로 블로그에 열심히 올리도록 할게요. 블로그가 생성되면 다시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많이 찾아봐 주시고요. 아무래도 블로그 보고 영상 보러 오신 분들이 많아지시겠죠. 네. 오늘은 총 16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네, 거짓말을 먹는 나무는 뺐고요. 네, 너무 길어졌으니까 이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네, 다음 주에도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